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일입니다. 서울중앙지검의 유동규, 김만배 등 구속영장 청구 관련한 논평을 하겠습니다.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대인 및 부정처사 후술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고 화천 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제청구했습니다. 철학인 상고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 팀장에 대해서도 유동규 씨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모든 증거물이 설계자이자 인허가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후보를 밝히고 있음에도 검찰은 역시나 그분만 뺀 알맹이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몸통도 없고 실체도 없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은 도대체 언제까지 헛발질만 하겠다는 것입니까?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밝혀야 할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영장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지, 수사의 의지는 있기나 한 건지 의문입니다.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가 직결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.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검찰 수사에 대해 68.1%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답변이 56.5%에 달했습니다.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신용만 하면서 시간 끌리기만 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검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. 이상입니다.